오늘 영상 부동산 투자자분들 주목해주세요. 하우스 플리핑 투자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가지 돈 되는 집의 가치를 올리는 그 다섯 가지 레노베이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additions 없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만들고 집의 가치를 높이는 돈이 좀 제일 많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영어로 하우스 플리핑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집을 사시면 한 4, 5년 거주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14년 부동산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근데 단기간이란 거는 1년 이내 주로 진짜 4, 5개월 만에 집을 사고 팔아서 이게 차익을 남기는 주로 캐나디언 분들이 많이들 하고는 계시지만 한국 교민들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거를 실제 제가 말로만 하지 않고 밴쿠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우스 플리핑 사례를 실제 사례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사례 넘버원 이 매물은 실제로 저희 고객께서 작년 5월 달에 등기 이전을 마치시고 집주인이 되신 매물을 4, 5개월 만에 플립 하우스 플리핑에서 작년도 10월 달에 등기 이전을 넘기신 실제 사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깊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빠삭하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매물은 상속 매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에 대해서 진짜 여러 가지가 좋은 점들이 믹스가 돼 있는데요. 상속 매물도 잘 찾으시면 진짜 좋은 가격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건 또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시간이 된다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속 매물을 제 고객께서 44만 불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작년도 5월 달에 구매를 하셔서 이거를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1번부터 5번을 그냥 진짜 다 겪었던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포 사진. 근데 제가 비포 애프터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아까 말씀 제가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 중간 공사 과정도 제가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You guys ready? 이게 지금 리빙룸 사진이었습니다. 실제 네, 어떤 백인 할머니께서 캐나디언이 한 30년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자식이 팔았던 그런 매물인데요. 좀 보시다시피 캐나디언들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카페트였고요. 색깔 페인트도 좀 올드해 보였죠. 그죠? 부엌 주방도 좀 보시다시피 옛날식 키친 캐비넷과 또 가전제품들과 전등 그죠? 라이트 픽스처도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오리지널 컨디션이었던 거. 그리고 방이었습니다. 방인데 이렇게 또 방에도 카페트였고 그다음에 페인트 색깔 여러 개 어두웠죠. 근데 여기 요 사진에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5번 기억나시나요? 지난 영상에서 다섯 번째가 additions 추가적으로 없던 부분을 추가로 만드는 부분 돈이 좀 들 수 있지만 가장 집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그랬죠. 여기가 방 두 개에 화장실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방 위에 방 두 번째 방이 이렇게 창문이 양쪽으로 있고 방이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고객께서 어떻게 하셨냐? 중간에 벽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방을 맞습니다.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 두 개짜리가 방이 세 개가 된 집이 됐고요. 좀 이따가 제가 실제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였어요. 이거를 또 화장실도 파우더룸이라고 그러죠. 파우더룸. 싱크랑 토일렛.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0.5. 그래서 방 세 개, 화장실은 1.5.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 4, 5개월 만에 시장에 내놓고 팔았던 그런 하우스 플리핑의 좋은 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할머니가 사셨던 집을 고객께서 사셔서 레노베이션 진행을 시작했죠. 이렇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완전 진짜 라이브로 페인트 칠하는 모습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닥 아직 뜯기 전이죠. 카페트 보이시고 하얀 계통으로 지금 칠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부엌 보이시죠. 부엌이 그 침울했던 오리지널 컨디션 부엌에 다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다 뜯어냈을 땐 또 이런 모습. 네. 그리고 여기 위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이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쪽 방이 너무 커서 여기다가 벽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이따가 애프터도 보여드리겠고 요 사진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위층이 화장실. 근데 그걸 밑에 층에도 파우더룸, 예, 싱크 앤 토일렛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밍 작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또 찍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난번 영상에서 네 번째 데코레이션 이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팅.
예, 전등도 이거를 recessed light라고 그러는데요. 매립등 천장에. 그래서 어두웠던 그 기억나시죠? before 사진. 이게 이렇게 밝게 지금 벌써 recessed light이 사진에만 벌써 6개가 보이네요. 그래서 환하게 이렇게 지금 공사를 시작했다는. 이게 어떻게 변했냐? 두둥. 애프터 사진. 와우. 아까 매립등 위에 있고요. 다 하얗게 변했고 색깔 아까 칠하던 모습. 그다음에 바닥도 이렇게 와이드 플랭크 라미네이트 플로링으로 쫙 바꾸고 나니까 완전 다른 집처럼 보이시죠. 아주 침울했던 그런 카페트의 노란색 계통의 페인트에서 이렇게 화사하게 바뀌었고요. 부엌도 다 뜯어냈던 모습 기억나시죠? 노란색 계통의 이런 캐비넷도 다 뜯어내면서 라이트 픽스처도 전등도 LED로 바뀌고 이렇게 가전 제품도 새롭게 구입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게 야 파우더룸 드디어 생겼죠? 예, 아래층에 없던 그냥 스토리지 공간을 아까 파이핑 보셨죠? 예, 토일렛하고 싱크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계단 위에도 이렇게 요즘 스타일의 라이트 픽스처를 갖다 넣었죠. 이건 비교적 또 잘만 고르면 다 라이트 픽스처가 비싸지 않고 아주 저렴한 전등도 뭐 코스코나 홈디포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게 안방이었고요. 집 바닥하고 페인트도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 방, 요 오른쪽에 벽이 새롭게 세워진 벽입니다. 여러분 이 벽 보이시죠? 그래서 작은 방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도 이 왼쪽에 보이는 벽이 오른쪽 방이 이렇게 또 생겼었습니다. 이 전등도 또 LED 보이시고 이렇게 해서 작년 5월 달에 키를 받으시고 막 해서 실제로는 8월 달에 저희가 팔았습니다. 2개월 정도 공사 2, 3개월 가고 바로 팔렸던 아주 좋은 사례죠. 제일 중요한 게 이런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렸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하면 또 그죠? 예, 보이시죠? 5월 15일 날 등기 이전을 하셨고 44만 불에 빠밤 10월 30일 날 등기 이전을 해드리면서 돈을 받으셨죠? 무려 55만 5천 불의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한 4, 5개월 만에 11만 불이 남았던 거죠. 당연히 레노 비용이 있고 뭐 부대 비용이 있지만 굉장히 단기간, 이거 하우스 플리핑이라잖아요.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셨다는 거. 그로스로만 따지면 25%가 실제 하우스 밸류가 올라갔죠. 44만 불에서 한 55만 5천 불로. 네, 이게 실제 사례 넘버 1. 실제 사례 넘버 2. 요거는 베이스먼트 세입자 구조를 집어넣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하우스 플리핑의 전형적인 기간만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달에 키를 받고 등기 이전을 하고 지금 10월 달에 또 역시 4개월 만에 집을 판 케이스인데요. 사례 넘버 1에서 보다 좀 더 기간이 걸렸을 수 있는 이유가 없던 부엌을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바닥이나 페인트를 다 했는데 좀 큰 사이즈의 스케일이긴 합니다. 이 집이요. 비포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밑에 바닥 이 또 카페트고요. 전형적으로. 그 다음에 페인트가 역시 하얀 계통이 아니었죠. 네, 이제 슬슬 감이 오시나요? 예전 이런 집들은 이게 좀 항상 카페트고 좀 어두운 색깔의 페인트라는 거. 그 다음 사진 방도 역시 카페트에다가 뭐 벽지까지 있네요, 심지어. 그리고 역시 되게 좀 어둠침침한 뭐 페인트였습니다.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고요. 각 방마다 여러분 카페트 색깔이 틀리네요, 그죠? 이게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방마다 좀 바닥 재질이 다른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저희들은요. 그리고 근데 이거 또 수사반장처럼 대했나다 그랬죠. 예전 영상에 제가 난방에 대해서 뭐 일렉트릭 베이스보드, 핫 워터 베이스보드 어떻게 보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이 집은 단독주택에서 가장 많이들 예전 집들에서 쓰는 히팅 시스템은 forced air. 이거 눈 보시죠? 슉! 네, 수사 반장 되시라고 했죠. 덕트가 구멍이 있죠? 이렇게 아래층에서 forced air. 바람으로 온풍이 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예전엔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그죠? 이 더스트, 그죠? 이 먼지, 바람으로 하니까, 그죠? 기관지에 좀 약하신 분들은 비추천 드리는 그런 히팅 시스템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밴쿠버가 어때요? 굉장히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거의 필수화 되고 있는데 이 forced air 시스템은 이렇게 에어컨 설치가 비교적 다른 히팅 시스템 중에 가장 수월하다는 거. 그래서 또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네요. 이것도 TMI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또 비포였고요. 요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밑에 층, 아래층에 recreation room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냥 뭐 노는, 뭐 노세요 이렇게 그런 공간인데 보면 슬라이딩 발코니 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좀 주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파 있는 뒤쪽으로 그냥 일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피아노
보이시고요. 왼쪽에. 아,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발코니. 이게 밑에 층에 그냥 일반적으로 즐기시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 아, 제가 넘버 2 지난 영상에. 그렇죠? 두 번째 중요한 돈 되는 레노베이션이 화장실을 고치면 집이 같이 올라간다. 이게 전형적으로 오리지널 컨디션입니다. 야, 요거 보세요. 이게 지금 그죠? 아, 캐비넷이라든가 카운터탑. 예, 그리고 뒤에 보이는 어떤 욕조. 아, 이 타일 등 다 되게 이제 오래돼 보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외관의 모습이었어요. 사이딩이라는데요. 그죠? 사이딩하고 여기 침리. 예, 굴뚝. 아, 이게 좀 오래돼 가지고 역시 연기에. 예. 요즘은 참고로 여러분 이게 파이어우드. 실제로 나무를 태우는 그죠? 이런 게 지금 찾기가 힘듭니다. 다 가스나 전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을린 모습의 침리는 찾아보기 힘든데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전등이 바뀌었고요. LED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바닥이 역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White Plank Laminate로 바뀌었고요. 페인트도 또 좀 화사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스타일로. 그리고 덕트, 그죠? 요것도 케이스도 하얗게 바꿨네요. 그죠? 똑같은 그 방이었죠? 이렇게 하얗게 바꿨고. 그리고 화장실. 아까 기억나세요? 그 음침했던 화장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네. 토일렛하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죠? 카운터탑 돌로 바꿨고요. 캐비넷, 거울. 전등.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거울에 비치는 음침했던 타일. 이게 하얀 샤워 베스터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빠밤 드디어 나왔습니다. 베이스먼트. 베이스먼트가 아까 기억나세요? 여기에 슬라이딩 도어였다는 게 이게 일반 출입구 그죠? 이런 스윙 도어.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 도어로 바뀌었고 소파 뒤에가 이렇게 뭐가 들어왔나요? 완벽한 주방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거는 벌써 집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주방 옆에 이게 뭐냐 하면은 안 열어봐도 알아요. Forced air, 아까 기억나시죠? 보일러와 hot water tank, 온수 탱크가 딱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공간입니다. 네, 여기 피아노 있던 자리도 이렇게 지금 그죠? 피아노 빠지고 세입자 분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방 두 개를 사실 수 있는 공간이 됐죠. 그리고 외관도 아까 기억나시죠? 이런 회색 계통에서 화사한 파란색으로 페인트를 칠했고요. 그 다음에 굴뚝도 와 아까 그을림도 싹 하얗게 칠을 하니까 근사한 또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요게 어떻게 그러면 4-5개월 동안 변했을까요? 가격이요. 준비됐나요 여러분? 빠밤. 자 보시면은 네, 정확한 예, 이거 제가 뭐 어림잡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3월 30일 날 팔렸죠. 97만 5천에 팔렸습니다. 금년도 뭐 원래 부동산 시장이 또 탔었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additions 없던 세입자 공간이 생기고 또 화장실도 바꾸고 레노도 하고 나서 요번 10월 달에 10월 18일 날 1.345 134만 5천에 팔렸습니다. 거의 뭐 한 40만 불 좀 못 미치는 게 집의 가치가 높아졌죠. 단 4-5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우스 플리핑의 레노베이션. 현저한 레노베이션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5개 만에 40몇% 됐네요. 한 4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누구한테나 맞는 단타 투자 기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로 캐네디언들이 많이 하긴 해요. 왜? 캐네디언 분들이 원래 문화가 일 끝나고 자기 집 고치는 그렇죠? 홈디포에서 거의 그죠? 많이 들리시고 근데 우리 한국 교민분들은 고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건 어떻게 이걸 내가 집을 고치고 팔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항상 배우고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고객도 사시고 고치고 파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 특히 전문가와 또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리얼터와 레노 하시는 업자들 하고 같이 진행하는 게 가장 효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플리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투자 좀 생소한 용어이셨죠. 플립이라는 게. 네, 근데 심지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정말 돈은 갖고 있는데 어디다 투자할까 이런 심정 갖고 계신 분들 꽤 계실 텐데 이런 투자도 있다는 것.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뭐 장기 투자도 있지만 이렇게 단기 투자로 많은 배울 점 또는 뭐 몰랐던 부분을 얻어가실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 걸 보미시면서 느끼시면서 아마 첫 번째 프로젝트는 조금 덜 남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 막 40%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꼭 도전해 봐야 될 투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Alright. 부동산 매물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제가 좋은 꿀팁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